이제는 눈 감고도 찾아올 수 있대. 아? 눈 뜨고도 못 찾아. 또 찍어. 이 이 에스컬레이터가 엄청 무섭거든요, 저는.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. 다리가 막 후달리네. 보세요. 무서워. 무서워. 가만가. 이거 숙여야지, 안 돼. 완전 공포체험 아니야 이거. 근데 이게 무서운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여기가. 약간 무섭다고 하는 분이 많아가지고. 겨우 올랐네. 가만 있어봐. 오늘도 여기 한 바퀴 둘러볼까? 한 바퀴 둘러봐. 오케이. 여기서 죽 샀냐? 뭘? 죽. 아니? 4층? 5층. 5층? 응. 웬만한 거는 어저께랑 그저께랑 봤거든요. 근데. 아이스드 커피 with me. 레몬티. 이거 아이스드 밀크티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. 아이스드 밀크티 하나 시켜보겠습니다, 그러면. 그냥 먹기 조금 뻑뻑할 것 같아서요. 어쩔 수 없지, 지금 따로 먹고 있습니다, 엄마하고. 메뉴 두 개 시켰거든요. 하나는 포장해 가려고요. 다 못 먹을 것 같아서. 이런 식당은 보통 택스가 붙거든요. 택스가 있는지 물어봐야겠네요. 택스가 붙어도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. 택스가 붙어도 뭐 비싼 가격은 아니라서요. 아마 종업원을 위해서. 종업원을 위해서 써야겠습니다. 종업원이 또. 네. 여기 사람들이, 마스크를 꽤 철저히 잘 쓰더라고요, 대체적으로. 네. 올 때 걱정했었는데, 네. 네. 이런 데서 먹는 밀크티가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이 되네요, 조금. Hello. 너 밀크티? Okay. Take away? Take away. 네. Yes. Thank you. 우리 엄마는 일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일식파야. 나는 일식을 싫어하거든요. 일식 싫어요, 일식. 일식은 솔직히 내 취향이 아니라서. 일본 여행도 별로 저는 안 좋아하고. 일본 여행도 좀 별로고요, 저는.
밀크티인데 이렇게 해서 갖다 준 거예요. 네. 테이크어웨이로 시켰거든요. 이게 75바트거든요. 네. 밀크티 치고는 조금 비싸죠. 네. 맛있어. 맛있는데 약간 그 네. 아, 주문한 게 나왔어요. 네. 와 이게 가만 있어봐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여기 소고기 블랙 페퍼 비프하고 라이스하고 네. 여기 165바트인가 그래요. 네. 조금 비싸죠. 네. 165바트면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기왕 시킨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죠. 네. 양은 좀 적습니다, 근데. 네. 근데 밥도 고슬고슬하게 새로 지은 밥이고. 네. 네. 맛있어. 약간 매운데, 네. 근데 매운. 맛있어요. 아. 맵기도 뭐 그렇게 맵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냥 맵기는 우리나라 그 고춧가루 들어간 어묵 볶음 예. 그 정도 맵기라서 예. 한국인이면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. 아. 맛 있습니다. 예. 양이 너무 적다, 근데. 165바트짜리 치고는 고기 양이 너무 적네요. 밀크티도 굉장히 훌륭해. 네. 이 정도면 그 약간 진짜 오리지널 밀크티의 맛이 딱 납니다.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? 약간 담뱃재 같은 그 뒷맛 있잖아요. 네. 그 티에서 나오는 네. 그 향이 되게 진해요. 네. 터미널 21에 네, 4층입니다. 터미널 21에 4층에 식당가. 네. 저희 엄마가 드시기에는 조금 매운 것 같아요, 이게. 저희 엄마도 매운 걸 잘 못 드시거든요.
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. 시간대가. 아까는 한 명도 없었는데. 소스 같은 것도 안 주나요, 이거는? 서비스는 조금 형편없어요. 직원이 딱 한 명이라서. 소이 소스를 달라고 해야겠어. 양은 좀 적어요. 네. 가격에 비해서. 양 너무 적고 서비스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. 밥이 고슬고슬하고 되게 좀 좋은 쌀을 쓴 것 같아요. 다른 식당에 비해서. 저 푸드코트나 이런 데서 주는 밥은 밥 질이 좋지는 않거든요. 근데 그냥 뭐 보시다시피 인테리어도 뭐 고급스럽고 근데 음식의 질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, 사실. 대방문 의사는 글쎄. 대방문 의사는 이 식당이 싫지는 않아. 근데 어제 그 팀호완. 네, 어제 그 팀호완. 거기는 대방문 의사 전혀 없습니다. 네. 여기는 대방문 의사가 조금 있어요. 맛이 좋기 때문에 음식이. 완전 전통은 아닌 것 같고.
매운 거를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은 매우 노 스파이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걸 시킬 때 이게 완전히 그 매운 건 아닌데 그 안 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입이 조금 얼얼한 정도. 메뉴 하나는 포장했거든요. 이따가 혹시 호텔방에 가서 출출하면 먹으려고요. 밀크티하고 메뉴 두 개하고 해서 한 436바트 나왔거든요. 얼마야 한국돈으로? 436바트면은 한 17,000원 조금 안 되네요. 카쿤카. 여기 식당 이름이 타이테라스. 타이테라스입니다. 엄마가 계시네요 여기.